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D-16. 오늘은요, 본격 먹방. 제대로 먹방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먹을 때는 또 음악이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안 되더라. 걸리면 안 돼. 공부하는 시간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강이 아니잖아.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잖아.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선생님 그 캐스에 올라가 있는 스터디 위미 영상이죠. 아, 좀 이렇게 음악도 있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뮤지션 칠더월드님과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그 혼자서 바바 공부하고 있는 여기 효쿤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셋이서 먹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국대 떡볶이 내돈내산 PPL은 안 해주시니까. 자, 여기 떡볶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떡볶이 집 하게 되면 또 이 튀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튀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센스 있게 딱 젓가락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쑤시개라 참 센스가 없으십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 봐야 돼, 얘네들. 이거 효재 밥 친구. 야, 이거 세계 최초 아닌가? 난 메가스터디 최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D-16이다. 버선생의 밥 친구도 여러 번 했죠. 이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아, 음악이 좀 너무 약간 비장한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수능을 16일 앞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약간 뭔가 기분 좀 이상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6평 16일 앞두고 있으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배 아프고 막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고3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 과민성 장염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처음 알았어. 근데 난 솔직히 고3 때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뭐 모의고사 성적도 그때 그래도 잘 나왔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고2, 고3 때 이제 열심히 하면서 성적을 쫙 끌어올려서 그래도 모의고사 부문 1등 할 정도의 성적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배가 아프더라고. 아, 이거는 또 순대입니다. 순대. 대박이지 않니, 얘들아? 혹시 너희들은 오늘 좀 식사가 맛이 없는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해. 근데 너희들도 내 내년에 수험생활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좀 그 버티는 시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고3 때 나도 성적 잘 나오는데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배 아프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래서 이제 막 입맛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다이어트 안 돼가지고 살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학생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에 되게 많은데 대학교 가고 나면 그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로. 선생님 현장 강의 온 학생 중에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받은 학생이 여러 있었어. 아, 선생님 요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 계속 살찌고 약간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학생들 진짜 많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 붙어가지고 현장을 찾아오면은 진짜 개멋있어요. 개멋있는 상태로 약간 환골탈태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와. 막 남학생들도 막 메이크업 막 해가지고 옷 딱 갖춰있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다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1년 지나잖아? 내년 6월이 되잖아요? 이승열이라는 사람 생각도 안 날 거야. 진짜로. 생각할 일이 없지. 대학교 가서 지금 5월이 되면 중간고사도 보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축제도 하고 수능을 내가 언제 봤었나 싶은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제 인생에서 그 꼬이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아, 일단 차린 게 많아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자, 떡볶이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떡볶이는 오뎅이죠. 아니 뭔가 되게 새벽도 아닌데 약간 새벽 감성이고 눈물 날것 같네.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선생님도 요새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몸이 참 피곤하고 그래요. 너희들도 그럴까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이제 아 꼬였네. 내 인생은 조졌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게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의 마음이 되게 착잡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그래, 본인이 목표한 거하고 현실과의 그 괴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왜냐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원래 성적이 나오나 보다. 그럼 난 안 했으니까 하면 잘 나올 건데 나는 안 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어우 만두.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재밌거든. 지금 그 단계는 왔니? 너희들?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수학하면서 좀 재밌어? 뭐든 이해가 되고 못했던 걸 할 줄 알게 되는 거는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라서 재밌는데 그 바로 성적이 막 오른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이런 마음 때문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오! 된다! 싶으면서 더 위에 목표를 보게 되잖아. 그래서 항상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힘들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힘들었던 순간 여러 개가 있는데 언제가 있냐면 일본에 가서 처음 딱 1년 동안 선생님이 일본에 가서 정확히 1년 한 3개월 후에 대학원에 갔습니다. 도쿄예대 음악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름 그 음대 석사 박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랑도 잘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강사하기 전에 그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쪽 일 안 하지만 그래도 아티스트랑 이제 대화가 잘 통하지. 그래서 내가 아티스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뮤지션 칠더월드라는 뭐 너희는 몰랐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소개하기 전에는 뭐 대부분 몰랐을 거고 누가 댓글 단 학생 중에서는 오 원래 잘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할 텐데 진짜 소수일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덜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지만 그리고 크리에이터고 이런데 선생님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도쿄예술대학교를 간 게 일본 가고 나서 딱 1년 반 정도 됐을 텐데 그 가기 전 1년 암흑기 인생이 꼬이는 그 암흑기 같은 그 순간이 있거든.
나도 지나는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강사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학생들 얘기 듣다 보니까, 나의 그때 1년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도 재수를 안 하고 현역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뭐 지나고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능 잘 봐서 대학을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음을 잘 공감을 못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 가르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다 똑똑하겠니,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성적이 좀안 나오는 그 괴로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만약에 전공 컴퓨터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클래스였으니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공을 한번 바꾼 거잖아요.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너희도 뭐 그런 상황 아니야? 너희도 이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너희들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공이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너희들이. 전공이 수험생이 아니었는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너희들은 수험생이 된 거지. 근데 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쓰는 거.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누가 칼 들고 너한테 수능 보라고 협박했어? 뭐 그건 아닌 거니까. 어쨌든, 내가 입시를 준비를 하고 대학 갈 거야 라는 것도, 뭐 그게 부모님 시켜서 하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하고 있다면 그냥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너희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동안은 이제 공부보다는 다른 거를 더 좋아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부를 전업으로 하는 프로 공부러 수험생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전공을 바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의 현재 상황이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도 전공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고, 음악을 하고 싶었고, 게다가 나라까지 바꿨잖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진짜 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면은 뭐 취직이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일 수 있는데, 내가 일본 가가지고 이라샤이마세 이러고 있으면 누가 저 사람 혹시 한국에선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게 있다. 요새 보면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도 일본에 있을 때 외국인 아르바이트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 중에서 알고 보면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 나 있을 때도 뭐나 한국에서 왔고 중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네팔, 방글라데시, 뭐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오고. 근데 다그 사람들이 진짜 초엘리트들인데, 외국 갔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외국인이 있다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밥 먹고 있니? 자, 그래서 내가
그 1년 동안에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영광, 부기까지는 아니고 과거의 영광, 나 잘 나갔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거지. 리셋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셋.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공부 좀 잘했던 사람들도 많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수능 보고 나서 재수의 길을 선택을 했더니, 아마 지금 재수생들이 제일 힘들걸? 물론 삼수 이상도 힘들고 고3도 힘들겠지만, 재수생은, 니네 그치 않니? 고3 때는 재수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그냥 남들 다 재수하니까 나도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느낌이 좀 완전 다르지 않아? 되게 외롭기도 하고. 치킨 마요 덮밥 종류별로 좀 먹어보고 있습니다. 어, 뒤에서 지금 뉴진스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지 않아? 고3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고2 때 되면은, 고2 때는, 아, 뭐 고3 하면 되는 거지. 뭐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3 가고 고3 하고 난리야.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외롭고 힘들고. 그게 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벌어져 있는 순간이 인생에서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나랑 일본에 갔었던, 나는 혼자 갔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을 만났거든. 한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인데 우연히 뭐 내 군대 뭐 동기이기도 하고. 응? 음악이 왜 꺼졌지? 처음으로 다시 들을게요. 뭐 아는 사람의 막 오빠고 막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뭐 만나야 되고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생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처럼 원하는 대학교,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그 이상을 간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 유학을 도전을 했지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생각보다 되게 길어진 한 1, 2년에 될 줄 알았는데 막 4, 5년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한 거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뭐 불행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첫 목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실패는 실패인 거잖아, 처음에 목표로 기준을 잡으면. 그러니까 나도 갔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되게 현재 상태랑은 괴리가 큰 목표를 사람들은 갖게 마련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일본 가서 그렇게 뭔가 생활하고 외국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게 그 정도로 힘들 거라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은 도전을 하는 걸 망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모든 일을 다 경험해보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재수도 니네가 뭐 재수 두 번 하는 사람 있어? 재수 딱 한 번 하잖아. 고3도 한 번 하고. 처음 겪는 일. 그럼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있고 이상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야, 그게 지금 내가 캐스트나 다른 데서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야 그걸 좁히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확실한 거는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나도 그랬듯이 나도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만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합격, 내가 그 한 일주일 전에 캐스트 올렸는데 혹시 봤어요 여러분들? 2주 됐나? 이승효가 음대 가서 음악 접은 이유, 도쿄에 대 가가지고 음악을 접은 이유. 막상 갔는데 돈이 없어서 연습할 시간도 없고 음악을 할 시간이 없어서 붓고 나서 접었지. 붓고 나서 음악을 접었어요. 얼마나 참 그 슬픈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나는 그런 도전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제 조언을 해줄 때에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봐라, 응원하고, 실패하든 말든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극적인 성적 향상을 만드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해내니까 여러분들 그걸 못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열심히 성적을 많이 올렸지만 이상이 너무 높았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 경험으로는 내가 그렇게 음악을 음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딱 접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전까지 후회 없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걸 내가 스스로 알았던 거고, 도전했고 입학까지는 했으니 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도쿄의대 박사 수료자가 되었고,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을 하면서 프로듀서 예술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 내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 1년 동안, 대학원을 가기 전에 1년 동안 여러분으로 치면은 지금의 그 시기에 내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나는 그 성공의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입학한 다음에 내가 후회 없이 그만두고 다른 길을 하는 선택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내 인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는 거지. 나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제일 컸냐면, 일본에 딱 있을 때 쪽팔리기가 너무 싫은 거야. 한국에 내가 만약에 아무런 선거 없이 돌아가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지. 사실 주변 사람들 시선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어릴 때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너희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니?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데, 아, 내 친구가 막 서울대 갔어. 근데 아, 나는 지금 여기서 재수하고 있어. 그럴 때 오는 약간 그 비교해서 오는 자괴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내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비웃을까? 뭐 내가 반수를 하고 있는데 혹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패기 있게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나도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 좀 한다는 하는 애들은 다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애들이 보기에 난 되게 이상한 선택을 한 거지. 무슨 뭐 고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전공을 해가지고 뭐 미국에 컴퓨터로 유명한 그런 학교에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일본을 간대. 그래서 되게 야 이승현은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안 들어도 애들이 그렇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 있을지를 괜히 내 스스로 더 오바해서 생각하게 되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쪽팔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이 생각이랑 싸우는 게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돌아가면,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날 비웃을 사람이 500명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좀 약간 우스운 생각이긴 해. 왜냐면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자기 삶을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렇게 남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비둘기나 길고양이들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그거 되게 좀 불필요한 거고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닥쳐있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죠. 지금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뭐 가만히 있지만 않았을 거 아니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노력을 하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계획대로 잘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바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 오케이. 100만 원씩 벌어서 10개월을 하면 1000만 원을 벌수 있군. 그럼 그중에 내가 생활비 요만큼 쓰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학비도 할수 있고 할수 있겠구나. 계획대로 절대 안 되죠. 그죠? 돈을 벌었어. 아, 술 한번 먹어야지 했는데 친구랑 술 먹다 보니까 2차를 가게 돼가지고 아이고 돈을 더 썼네. 실제로 일본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지. 그리고 알바를 매달 할줄 알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알바를 그만두고 뭐 옮기게 돼서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던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돈 문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지.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지금쯤 다 끝났을 계획 아니야? 1월, 1월에 뭐 개념 다 끝내고 3, 4월에 기출 한세번 돌리고 6평 대비는 탐구해야 될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되지 않았다.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사람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 뜻대로 되겠습니까? 잘안 되죠. 근데 그런 건 있다. 내가 전에 카운트하면서 얘기했죠. 성적을 많이 올린 학생들, 많이 올린 학생이 6월에, 6월 전에 DB 3.5 4회 독식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처럼 해낸 거야. 혹은 그거 이상을 더 해낸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애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물론 그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고 진짜 막 슈퍼 점프해서 갑자기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학생도 당연히 수능 보고 나면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후회 없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여러 번 했어요. 후회 없이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 공감하는 거는 그건 이제 감정적인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은 또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 성공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를 잘 본 명문대학생들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그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아 뭐 그래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핑계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인생이 꼬였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지금 힘든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어쨌든 버텨낸 거지. 버텨냈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를 회화를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을 갔거든.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되고 면접을 볼 수 있을 단계로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한 거지. 그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뭐 머리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죽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죽도록 노력하는 경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도쿄 의대를 붙었는데 일본도 학벌주의가 되게 심한 나라거든 생각보다. 근데 나는 도쿄 의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인지 몰랐는데 일본어로 이제 도쿄 게이주츠 다이가쿠 해서 줄여서 게다이라고 부르거든. 게다이 내가 게다이 붙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야. 나 알바할 때 나를 그냥 이제 그 쭈구리 외국인처럼 보던 사람들의 시선도 막 달라지고 되게 많은 게 바뀌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 일단. 내 대학교를 딱 붙고 나니까 알바도 전에는 이제 진짜 막 육체노동만 하다가 다른 길들도 훨씬 많아지고 선택지가 확 늘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잖아? 그럼 내년이나 5년 후나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힘들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100만 원이 나와. 이 버튼을 누르면 100원이 나와. 그럼 누구나 이 버튼을 누를 건데 그건 지금 당장 돌아오니까 그런 거고 몇 년 후에 그럴 거다라는 게 얼마나 와닿지가 않은 일이겠어요.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이 Q&A에다가 성공한 효녀가 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성공한 효자 효녀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생각도 바꾸면서 계획도 수정해 가면서 또 해야 될 때는 진짜 좀 무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음악도 끝났고요. 벌써 이제 30분도 넘었다 오늘은. 나도 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 다 못 먹었어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밥 다 먹었지? 그지? 자 이제 남은 16일 15일 또 화이팅 해가지고 달려보자고. 근데 그게 끝은 아니니까 6평이 끝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계속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건강 잘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또 우리 다음 주 밥친구에서 만나도록 하죠. 바이바이.